우리 장로님들 꼭 부탁은 교회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동포들의 어려움과 같이 저는 물질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같이 우리가 이 뉴욕 동포사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장로연합회가 되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1년 동안 믿어주시고 세우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주 제2조에 의하면은 뉴욕 한인 교회 장로의 신앙과 또 영적으로 체질 향상을 도모하며 또한 서로의 상부상교하고 또한 축복받는 우리 장로연합회가 되고 앞으로의 또한 교제와 또한 이 화평과 부흥에 이바지하는 우리 장로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한 실천해 주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 장로님들과 또한 임원진들에게 많은 또 현신적인 또 봉사도 하시고 우리 축복하면은 우리 장로연합회가 많이 부흥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미숙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한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이 감동되어 주님의 구속 사업에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한인의 이 장로연합회를 축복하셔서 지금도 한창윤 장로님께서 말씀도 하신 바와 같이 배가 운동을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낳는 이런 각오로서 교회들을 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의 가정과 또한 몸된 교회 많이 축복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안에서 성령을 삼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사는 장로님들을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한 직장이나 사업적으로 축복하셔서 더욱 분발하고 부흥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끝입니다. 감사합니다.